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호지층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땡큐. 아, 좋아요 딱! 다음 구독 딱! 자, 호지층들 이번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어떤 영상을 찍어야 합니까? 맞습니다. 아, 바로 영상을 촬영을 할 건데요. 과연 얼마나 무서운 영상인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 호지 친구들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뭐해라?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알렛츠 기레. 자, 9시 25분입니다. 자, 어떤 여성이 집에 들어온 것 같은데요. 뭐죠? 9시 반. 이 남자 뭐야? 스토커요? 뭐죠? 자, 지금 어? 뭐야?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 처음에 나왔던 남자가 집에 들어간 다음에 복장이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강도였어요. 레전드고? 와, 첫 영상부터 강도라니. 아주 아주 강력하구만. 자, 이번에는 무슨 영상일까요? 자,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 옆에는 공동묘지가 보이고요. 뭐지? 일단 분위기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그 묘지 앞에서 앉아있는데 엄청 힘들어하면서 울고 있는 것 같아요. 뭐야? 어? 어머! 귀신이! 이 울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죽은 사람이 이 산 사람을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건가? 신기하다. 내가 이제 뭐 귀신 관련된 영상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렇게 귀신이 사람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막 토닥이는 영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와, 굉장히 짠하네요. 자, 이번에는 화장실인 것 같습니다. 수도꼭지를 끼끼끼. 뭐야 저 해골은? 뭐지? 뭐야, 뭔 소리야? 무서워. 뭐야? 깜짝이야. 이런 게 제일 무서워. 헐, 뭐야? 집안에 귀신이 있는 거야? 분명히 해골이 난 이렇게 움직였다 다시 돌아온 것 같았거든? 잘 모르겠네요. 우리 호지의 친구들도 봤을 때 해골이 순간 이렇게 돌았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 않았나요? 만약에 아니라면은 제가 맞박을 한 대 맞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슨 영상일까요? 어? 귀신으로 보이는 무언가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뭔데 저게 대체? 저기 왜 서 있는 건데? 약간 그 마법사처럼 뭔가 가운을 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대체 저 귀신은 저기를 왜 서 있던 걸까요? 자, 이번엔 뭔가요? 유튜버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탄탄한 장비로 귀신의 집에 온 것 같습니다. 뭔데? 와, 집 분위기 보소. 뭐야?
야, 근데 영상 퀄리티가 확실히 다릅니다. 약간 저게 그건가? 귀신 약간 목소리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 오, 깜짝이야. 악마, 악마. 뭐야? 뭐 누가 목소리야? 오 씨. 아니 해외 유튜버들은 진짜 이런데 어떻게 가는 거냐? 오 저 봐 움직여. 오 저거만 왜 딸랑 움직이냐? 다른 건 안 움직이고? 저. 오, 뭐야?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와, 진짜 해외 유튜버들은 진짜 클래스가 남다릅니다. 자, 이번에는 집인 것 같아요. 뭐죠? 오! 뭐야? 십자가가! 덜렁덜렁덜렁덜렁덜렁 거립니다. 갑자기 컨저링 마냥 십자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지? 에이 설마. 그럼 좀 레전드인데? 자, 이 사람은 아직 눈치를 못 챈 것 같아요. 십자가가 덜렁덜렁 거리는 걸. 제가 봤을 때는 이 집에 귀신이 있는 게 확실합니다. 만약에 저 귀신이 십자가를 반대로 돌리면 어떻게 된다? 이 여성분은 아마 귀신에게 잡아먹힐 거예요. 와, 뭐야. 저 이번에는 SCP-096처럼 생긴 친구가 지금 처음에 등장했는데요. 그냥 이 사진만 계속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숲속에서 탐험을 하다가 이렇게 생긴 괴물이 나타났다 라는 영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괴물이 만약에 실제로 존재하면요, 우리 호지 친구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무조건 이 엘보우로 턱을 공격해야 됩니다. 얘가 빨리 오기 전에 카운터를 쳐가지고 이 엘보우로 턱을 팍!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비오는 날 무서운 영상을 봤는데요, 우리 호지 친구들은 좀 어떠셨나요? 영상이 좀 무서우셨나요? 저는 오늘 무섭기보다는 좀 신기한 영상이 많아서 좀 재밌었고요. 하여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족구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재미있고 무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만 가볼게요. 빠이.